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SF9 휘영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사주는 김요년 토끼띠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기사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개해일주로 태어났는데요. 4월의 개수 그러면 격으로는 정재격 그럽니다. 정제라고 하는 격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근면 성실 그리고 믿음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제격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제격과 편제격의 차이, 그러면 편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정관을 보면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즉 근면 성실하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정제가 편관을 받다라는 것은 한 방에 치고 올라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직장을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스카웃 되어 가지고 더 좋은 데로 이제 승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돌 가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 가수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다가 다른 걸로 좀 변경할 수 있어요. 또는 회사를 옮긴다거나 장소를 옮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제는 상관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내 것을 지키는 그런 성향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제가 식신을 보게 될 경우에 근면 성실함이 자신을 것을 지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완고하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정관은 바르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편관은 바른 생활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남자다운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제의 성향은 약간 아줌마스러운 여성스러운 그런 기질을 얘기를 하는데, 정제가 편관을 봤으니 마음은 여린데,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잘 울고 그럴 수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남자답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곱상하게 생겼지만 랩을 한다거나 아니면 락발라드라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분야의 노래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사해가 이렇게 충을 했어요. 월지와 일지가 충을 했다라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러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사화가 이제 본기로 강하게 있는데 해수가 이렇게 쳤다라는 것은 15세부터 3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재성이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성은 아버지, 돈, 건강,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기가 깨지기보다는 이 중에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은 어머니나 문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공부라고 하잖아요. 인성은 공부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회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머니 건강, 이런 거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깨지려면 운에서 신금이나, 인목이나, 이런 게 오면 좀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쭉 돌려보자면 2022년이 이렇게 임목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사기 이런 거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면 30세 이전에 결혼 또는 여자 문제 이런 거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30세가 넘어가서 결혼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뜻하고요. 연애를 하더라도 30세 이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죠.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일지에 겁제를 두었다라는 것은 좀 이쁜 여자 좋아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제격은 듬직한 여자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우먼 또는 당당한 여자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인데 좀 남자답게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정장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좀 센치해 보이는 그런 좀 당당해 보이는 여자들한테 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 경자년이 들어왔거든요. 사주에서는 일단 좀 신약한 형태이고요. 운은 22세부터 격이 투간되는 운입니다. 그러면 22세부터 27세까지는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중에서 업부라고 하는 운을 맞춰주는 경금이 왔습니다. 이러면 올해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윗사람의 도움, 인정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자수가 일간의 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인 활동성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주에서 비견겁지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올해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뭐 저작권 또는 표절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라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시간에 겁재가 있는데 경금이 와서 설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표절한 것이 있는지 또는 과거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정인이 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 받을 일 또는 윗사람이 도움을 받을 일 문서적으로 혜택을 얻는 거, 그래서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격 자체가 착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항상 이게 편관이 일간을 극한다라는 것은 메인이 될수 없는 어려움. 네. 어떤 그룹이라든지 단체를 키워놨는데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재생사를 했으니까 책임질 일이 많이 생겨서 내가 메인으로 나서거나 1등을 하거나 그러기 조금 어려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브적인 일을 잘 맡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책임감 있고 따뜻하면서도 남자다운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요. 운은 지금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27세까지 활동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2세 되면서 업으로 운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까지는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멀리까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고, 다만 사주의 생김새 자체가 메인으로 나가기보다는 서브로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더 적합한 사주라고 할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걸로 희생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